인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동물권익동 파라의 사무국장 소연주입니다. 바로 오늘 10월 4일이 세계 동물의 날입니다. 동물의 복지와 권리를 위해 그 제정된 국제적인 기념일인 10월 4일에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게 돼서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진행될 예정인데요. 1부에서는 먼저 제5회 서울동물영화제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영화제 특징과 변화를 발표하고 오늘 처음 공개되는 영화제 공식 트레일러와 상영자 하이라이트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처음으로 공개되는 개막작, 폐막작을 비롯한 상영작들 그리고 프로그램 이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영화제 전반적인 소개를 마친 후에 짧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후 1부를 마칠 예정입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홍보대사 위촉식을 진행합니다. 서울동물영화제의 홍보대사 애니멀 프렌즈로 오늘 유연석 배우님과 한보름 배우님이 위촉식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서울동물영화제 홍보대사 선정 이유를 듣고 유연석 배우님과 한보름 배우님의 위촉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홍보대사 두 분의 소감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포토홀로 이동해서 사진 촬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순서로 이제 전진경 조직위원장님의 인사말로 제5회 서울동물영화제의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전진경 조직위원장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동물권행동 파라의 대표 전진경입니다. 반갑습니다. 2018년 카라 동물영화제로 시작된 이 동물영화제가 이제 여러분들 앞에 서울동물영화제로 보다 그 깊이와 폭을 더해서 찾아뵙게 되어 매우 감격하고 기쁜 날입니다. 카라 동물영화제는 2018년 4개국 6개 작품으로 시작해서 2022년 이번에는 무려 48편 21개국의 영화가 상영됩니다. 카라 동물영화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맨 처음에 이제 언더독, 반려동물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시작해서 모든 그 살아있는 모든 것 다 행복하라라는 해시페이지 아래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되어도 저희가 이 동물영화제를 통해서 시민 여러분들에게 메시지 도치기를 멈추지 않았고 온라인 상영을 통해서 오히려 그 상황에 필요한 저희 동물영화제에서 이상의 존재한 메시지를 던지기를 노력했습니다. 2020년에는 인류세, 그러니까 우리가 초래한 코로나 팬데믹이나 기후위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인간 중심의 사회를 해체하기 위한 그런 포럼을 진행했고요. 특히 2020년에는 이제 온라인 동물학회나 영화나 이런 거에서 동물이 등장하는 데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미디어 가이드라인도 저희가 대단하게 이뤘습니다. 2021년에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때는 이제 인간도 동물이고 그리고 또 그걸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은 인간 너머의 윤리를 우리가 고민하고 그 부분을 같이 시민들과 논의할 수 있을까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많은 분들을 찾아뵈었습니다. 저희 카라 동물영화제 올해는 다른 때보다 더 많은 의미를 가집니다. 우선 이 영화제를 통해서 처음 개봉되는 프리미어 영화들도 많이 있고요. 굉장한 수작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 동물영화제가 깊이와 폭을 더해가는 만큼 영화진흥위원회와 서울시에서도 이번 저희 영화제를 후원하기에 이르렀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또 올해 슬로건에 대해서 소개를 꼭 드리고 싶은데요. 올해 우리의 슬로건은 Animal is a key입니다. 우리가 열쇠라는 것, 열쇠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단서가 되죠. 그래서 사실 이게 인간을 포함한 인간 동물, 비인간 동물 모두가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위기, 그리고 환경파괴 위기, 그리고 동물들의 재해전멸 위기를 해결하는 열쇠는 역시 인간을 포함한 동물들이 쥐고 있다. 네, 이러한 의미이고요. 또 하나 키라는 것 자체는
가장 중요한 어떤 것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어떤 것, 그러니 지각력 있는 존재로서 우리 인간과 다를 바 없는 목적으로서의, 더 이상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서의 동물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기 위한 그런 슬로건으로 올해 영화들을 저희 많이 영화를 초청을 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모쪼록 이 중요하고 뜻깊은 영화제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따뜻한 그런 어떤 새로운 그리고 보다 전향적이고 희망을 던져주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거대하게 닫혀진 문을 열어주는 열쇠로서 역할을 해주기를 소망합니다. 이 영화가 많은 시민들이 다 같이 즐길 수 있도록 기자님들 좀 많은 관심 가지고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메시지 던지는 거에 대해서 사회에 영향력 있는 여러분들이나 특히 정치인, 기업인들이 관심을 가져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화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애써주신 집행위원장 임순희 감독님이야 우리 김영애 박남열과 그리고 내일처럼 도와주신 프라이콘과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많은 시민분들께서 이 영화제를 만들어주는 주인이십니다. 많이 봐주시고 저희에게 격려와 또 필요하다면 채찍질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것으로서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진경 조직위원장님의 제5회 서울 동물영화제의 개요와 소개 잘 들었습니다. 피라는 말이 되게 인상 깊고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가는 영화라는 영화제라는 것, 그 말씀 인상 깊습니다. 해가 갈수록 더욱더 풍성해지고 성장해 나가는 서울 동물영화제를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동물, 인간, 지구를 위한 영화축제 제5회 서울 동물영화제의 변화된 점이 궁금하실 텐데요. 임순혜 집행위원장님께서 올해 영화제 변화와 특징 그리고 심사위원 소개를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순혜입니다. 올해는 서울 카라 동물영화제에서 서울 동물영화제로 처음 명칭을 변경하면서 여러 가지 저희 변화를 했는데요. 우선 올해 처음으로 홍보대사 애니멀 프렌즈를 좀 했습니다. 서울 동물영화제로 이름을 바꾸면서 조금 더 많은 시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저희가 선택한 거고요. 이따 만나시게 되겠지만 배우 유연서님, 한보름님, 그리고 가수 대게리님 이렇게 세 분이 선정되셨는데요. 대게리님은 이미 일정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는 오지 못했지만 다른 영화제 기간 혹은 영화제 이후에도 이제 애니멀 프렌즈로서의 역할을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부에서 홍보대사 유촉할 때 이 세 분이 어떻게 애니멀 프렌즈로 선정이 되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고요. 이 서울 애니멀 프렌즈의 세 분은 서울 동물영화제를 널리 알리고 일반 시민들이 동물권과 동물복지에 대해서 하는 그런 총회제 역할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올해 단편 경쟁을 도입을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많은 영화제에서 동물이 아무래도 우리 일상에 굉장히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다른 영화제에서도 동물에 관한 영화들이 많이 막 제작되고 상영되고 있는데 전 세계 영화인들의 동물에 대한 관점을 폭넓게 조명하고 동물이나 환경에 관심이 깊은 신진 영화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단편 경쟁을 이번에 처음 신설을 해왔습니다. 처음 공모를 했는데 전 세계에서 102편이 응모를 했고요. 이 중에서 심사를 거쳐서 20편이 온오프라인으로 상영이 될 거고요. 온오프라인에서 관객들의 투표를 받아서 관객상을 받은 작품에는 상금 200만 원이 수여가 될 거고 본선 심사를 통해서 단편 대상 수상작에는 5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올해 그 단편 영화제 심사위원은 저를 포함해서 3명인데요. 나머지 전 집행위원장 역할을 맡고 있고 나머지 두 분도 저희 집행위에서 서울 동물영화제 집행위원회에서 같이 활동하고 계신 두 분이세요. 그래서 한 분은 구정화 프로듀서인데요. 현재 영화사 볼미디어 대표를 맡고 있고
여배우는 물론 리틀 포레스트, 조지혜둥이 영화를 제작하거나 프로듀싱 했습니다. 그러니까 리틀 포레스트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거기 나온 강아지 오구를 입양한 오구 엄마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 분은 김효진 배우인데요. 김효진 배우는 요즘에 뭐 모험의 형사 2에서도 나오고 이렇게 다양하게 그렇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 사실 10년 전부터 동물권에 관해서 굉장히 큰 목소리를 영향력 있는 목소리를 내주시고 있는 굉장히 고마운 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는 아마 스케줄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했는데 카라 동물영화제 1, 2, 3회에 상영되는 거의 모든 전편을 다 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영화제에도 각별한 애정이 있으신 분인데 그렇게 저희 저를 포함해서 세 명이 심사를 하려고 합니다. 네. 임신의 집행 위원장님이 본인을 직접 소개하시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은 세 분이신데 두 분을 소개해 주셨고요. 임신의 집행 위원장님도 이번 본선 심사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동안 새 친구, 와이키키 브라더스,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리틀 포레스트 등 따뜻한 시선으로 우리 사회 이야기를 담은 영화를 만들어 오셨고 또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동물권 행동 카라의 대표를 맡으며 소외받는 동물들에 대한 인식과 환경을 바꾸는 데 기여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세 분의 심사위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어쨌든 심사 셋이서 열심히 공정하고 엄정하게 객관적으로 잘 논의해 보도록 하겠고요. 영화제 저희 개막작이 발음이 좀 그렇긴 한데 Everything Will Change라는 영화인데 그 영화를 만든 마틴 헤젤 감독님이 독일 분이신데 이분은 2012년도에 This Ain't California로 데뷔해서 베를린 영화제에서 최우수 독일 영화상과 바르샤바 영화제 관객상 등 전 세계 영화제를 주목하는 감독입니다. 헤젤 감독이 개막식에 참석을 하고 관객과의 대화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서울동물영화제는 영화 제작 과정과 영화제 운영 과정에서도 동물을 착취하지 않고 지구와 환경을 해치지 않는 가치와 가치를 지향합니다. 서울동물영화제는 제작한 홍보물의 책임을 다하고자 고민합니다. 그래서 친환경 소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업사이클링을 활용하면서 또한 가급적인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지향합니다. 서울동물영화제는 촬영을 위해 동물을 고의로 죽이거나 다치게 하면 안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출품 신청서를 통해서 동물이 안전하게 촬영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지켜나가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서울동물영화제의 특징과 변화를 잘 들었습니다. 단편 경쟁도 새로운데요. 풍부하신 경험과 식견으로 영화를 세심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상영작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영화제 공식 트레일러와 상영작 하이라이트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La révolution doit être habile et arbitraire. We're in what kind of society we want to live in.
그리고 이를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할지 혹은 아무것도 취하지 않고 이대로 동물이 멸종한 미래를 맞을 것인지 이 질문에 응답해야 하는 것은 지금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우리의 응답에 따라 모든 것이 변할 수 있습니다. 마틴 페델 감독이 영화제 기간에 직접 영화제 방문하여서 관객들과 함께 이 대답에 대해서 같이 토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5회 동물영화제 폐막작은 김정 감독의 머뮤미입니다. 배우 차태현님 그리고 올해 동물영화제 홍보대사 애니멀 프렌즈인 유연성님이 주연을 맡고 있는 영화로 동물과 관련한 것의 의미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해서 시청자들과 매우 유쾌하게 그러나 때로는 가슴 찡하고 뭉클하게 진지하게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섹션 소개와 섹션별 주요 상영작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섹션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전대 단편 경쟁이 신설되었다는 것인데요. 이미 앞서서 영화 집행위원장님이신 임슬레 감독님께서 많은 소개를 충분히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일단은 너무나 다양한 작법에 다양한 주제의 영화들이 나왔다. 그래서 본전 신사연분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기자님들도 기대해달라는 말로 간략히 단편 경쟁 섹션에 대한 소개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비전과 풍경 소개입니다. 비전과 풍경은 신작들이 모인 섹션으로 지난 1년간 제작된 전 세계 각지의 동물, 동물권과 관련된 화제작들 9편이 상영됩니다. 아마 관객들이 가장 기대할 영화로 생각되는데요. 당나귀 2호가 주인공인 영화, 올해 칸 영화제 신설연장 수상작인 2호가 상영이 되고요. 그리고 역시 썬댄스 영화제, 칸 영화제, 베를린 영화제에서 수상하고 상영된 숨 쉬는 모든 것, Everything Will Be Okay, 눈표범 등도 역시 화제작입니다. 한국 영화로는 한국에서 생추어리 운영 가능성과 동물을 돌보는 일에 있어서 항상 마주치게 되는 동물의 죽음에 대한 문제를 묻는 왕민철 감독의 생추어리가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고요. 그리고 북유럽에서 온 채식 권장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꿀꿀도 상영됩니다. 아마 이 꿀꿀은 모든 연령대 관객들이 즐기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에서 처음으로 상영되는 뉴피고 온더블럭 노인과 평생 와 같은 작품들도 많이 기대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양이들을 돌보며 함께 사는 미국 전역의 캣데디들을 담은 다큐멘터리 캣데디들도 역시 상영됩니다. 지난 팬데믹 시기 반려동물과의 생활 그리고 최근 한국에서 고양이 혐오 범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이 캣데디들과는 관련된 토크도 준비 중입니다. 이 신작 섹션에서 비전과 풍경에서 상영되는 영화들은 동물 영화로 단순히 분류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 지금 동시대의 영화의 시선과 풍경을 변화시키고 있는 영화들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조응하는 영화는 새로운 시대와 함께 변화하는 시네마는 비인간 동물들과 깊이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영화들의 비전과 풍경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샴푸 쟁점 섹션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동물영화제는 매년 동물권과 관련한 쟁점을 선정하여서 관련 영화를 상영하고 포럼을 마련해 왔습니다. 올해 주제는 포스트휴먼 시대의 동물권입니다. 기술 발달과 기후 위기 등의 이유로 인간의 지위는 불안정해졌고 인간의 개념 자체가 다시 질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스트휴먼 논의 안에서 동물권의 위치가 어디인지 같이 영화를 보고 토론해보는 섹션입니다. 이 섹션에 이제 상영되는 영화들은 물론 고독의 집약이나 동물의 눈과 같이 올해 이제 영화제들을 수행한 화제작들도 있고요. 또한 같이 주목해 주셨으면 하는 영화들은 동물을 사유하는 것으로 예술과 세계, 인간 이후 그리고 인간 너머를 사유하는 영화를 만들고 있는 장윤미 감독, 이옥석 감독, 안오래 감독의 단편 영화 모음들 그리고 콜렉티브 워크의 프로젝트 리빙 시그널에도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관련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는 쟁점 토론도 10월 28일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올해 사프 포커스 신선된 프로그램 사프 포커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따로 포커스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긴급한 현안, 동물권 이슈와 관련된 가장 긴급한 현안을 선정해서 영화를 함께 보고 토론하는 장입니다. 올해 사드 포커스의 주제는 동물의 법적 지위입니다. 동물의 법적 지위는 여전히 비생명 물건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정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지금 사회 안팎에서 진행 중인데 여전히 1년 넘게 표류 중이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서울동물영화제에서는 유인원들의 생존 유인원들의 생존권, 그다음 공급받지 않을 권리를 적용받기 위한 싸움 같은 영화 비인간 인격체를 상영하고 관련된 연계 포럼에서 같이 이 동물의 법적 지위와 관련한 토론을 합니다. 역시 이 포럼과 영화 상영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언급되지 않은 영화들 포함해서 올해 서울동물영화제에서는 이 지구의 동물과 함께 공존해야 되는 미래에 대해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 영화들이 가득합니다. 10월 26일부터 31일까지 서울동물영화제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프로그램을 함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화제 특징부터 개막작, 폐막작, 세션 소개, 이벤트 소개까지 대충 리뷰해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제 제5회 서울동물영화제 프로그램을 모두 살펴봤는데요. 올해 이 영화제에 대해 궁금하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질문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들은 한 분씩 손을 들고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앞에 세 분께서 답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네. 질문이 없으시면 바로 이어서 2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애니멀 프렌즈를 선정하신 두 분 배우님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현석 배우님, 한보름 배우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먼저 그럼 임순재 집행위원장님과 전진경 조직위원장님께 애니멀 프렌즈 선정 이유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행위원장님, 임순재 위원장님. 네. 유현석 배우님 유튜브나 SNS 팔로우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거의 1년 됐나요, 지금? 작년 수성으로 드렸던 것 같은데 네. 리타라고 에리런 출신의 포인터를 이해해서 에리런 출신이었다 카라가 돌보고 있던 아이인데 유연석 배우랑 인연이 돼서 이제 1년째 잘 살고 있고요. 저는 예전에 이제 유연석 배우랑 2014년도에 제보자를 찍었는데 같이 찍으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때 이제 자기가 대학교 다닐 때 교정에서 돌아다니던 유기견 구조에서 제14년도가 거의 이제 노견이 돼가지고 좀 많이 아프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같이 많이 나눴었어요. 그래서 그 세월이 몇 년이 지나서 한 7년이 지나서 또 카라에서 입양을 하고 입양을 하는 데서 그친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선한 영향력으로 이제 유기견을 입양해야 되겠다는 그런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올 여름에는 하여튼 미국에 가면서 해외로 입양하는 아이들을 이동봉사를 해줬어요. 그래서 본인만 한 게 아니라 친구분들까지 해가지고 한꺼번에 대형견 8마리를 이동해주는 놀라운 일을 해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과정을 사실은 사람들이 해외 이동 공사 같은 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을 차분하게 영상으로 기록해서 많은 그런 아이들을 주셨고 또 아까도 소개 말씀드렸지만 올해 폐막작이 멍웅이라는 작품인데 진짜 월드 프리미어로 저희 영화제에서 하게 됐어요. 일단 오늘 이 자리에도 잠깐 와 계신 것 같은데 와이웍스의 선영 대표님한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멍웅이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기를 바랍니다. 네, 전진경 조직위원장님, 네, 백예린
한보름 배우님, 네네. 선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한보름 배우님께서는 소외된 동물, 유기동물들을 포함해서 그 동물들에 대한 봉사활동을 무려 9년이나 이어오신 굉장히 고마우신 분이십니다. 심지어 이제 최근에는 보다 봉사활동의 어떤 전문성을 더하기 위해서 이 반려동물 미용사 직업증이죠. 네, 그것까지 취득을 하셨다고 해요. 거기다 이제 저희 그 봉사를 하기 위해서 참여를 해주신 적이 있는데 그때 얼마나 열정적으로 행동을 하시는지 동물분들한테 정말 큰 기관이 되고 정말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최근에는 또 저희 카라처럼 그래도 좀 알려진 곳이 아닌 보다 소외된 곳을 계속 찾아다니면서 그 아이들을 하나하나 더 입양보내기 위해서 사진도 찍어서 입양보도 하고 봉사활동도 진행하고 계시다고 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뭐 강아지 공장 철폐라든가 아니면 또 동물보호법이 개정이 되어야 이제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거니까 그런 활동들, 그러니까 법 개정 활동이나 이런 거에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있는 감사한 분이어서 이렇게 앵글프렌즈로 보내주신가 너무나 기쁘게 드리는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지금 이 자리에는 아쉽게도 함께 하시지 못했는데요. 가수 백예린님도 동물사랑이 정말 많이 좋으시고 실천하는 동물사랑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 재개발 지역에 버려진 유기 동물이었죠. 물은 버리고 갔지만 백예린님은 그 아이를 정리하셔서 입양을 해주셨어요. 이름이 몰리인데요. 그 아이를 이제 저희 동물센터에서 보시고 안타까운 마음에 입양을 해주셨는데 이 녀석이 사람과의 어떤 긍정적인 접촉이나 이런 것이 어렸을 때 없다 보니까 굉장히 사람을 두려워하고 온 세상에 무서운 것도 성인 거예요. 근데 인내심을 가지고 이 아이하고 긍정적인 여러 가지 그 시간들을 보내주시면서 최근에 조금씩 조금씩 아이가 연기력이 많이 좋아졌다는 좋은 소식도 전해주셨고요. 또 백예린 교수님은 저희 대본센터에 봉사도 많이 와주시고 많은 동물들을 위해서 좋은 목소리를 내주시는 그런 분이셔서 대표 앵글프렌즈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선정되신 이유에 대해서 지난 시간들과 봉사활동을 비롯해서 동물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활동들에 대해서 오랜 시간에 그런 것들이 상상이 되면서 그려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애니멀 프렌즈 두 분의 위촉 소감을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연석 배우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오후에 서울 동물영화제 애니멀 프렌즈로 선정된 유연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이렇게 서울 동물영화제에 홍보를 할 수 있는 애니멀 프렌즈로 선정이 돼서 대단히 기쁘고요. 임진애 감독님과의 인연을 통해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굉장히 행복한 한 해가 됐어요. 리타라는 유기견을 가정에 데려오게 되면서 정말 한층 더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뭐 그러는 와중에도 제가 일하는 방송가나 영화계 쪽에서도 아직까지도 동물들이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촬영되는 순간들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네, K-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직도 이 우리나라 촬영 현장에서 개선되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동물들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단체와 활동가분들께서 좋은 일들을 열심히 해주시고 계신데 제가 배우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계속 이제 고민하던 찰나에 이번에 이 영화제를 통해서 조금 더 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촬영 현장과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같이 동물들과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그런 우리 영화계와 방송계에도 좋은 영향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함께 참여를 하게 되었고, 이번 영화제에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예전에 찍었던 원궁이라는 반려견 이야기에 대한 영화가 또 폐막작으로 선정돼서 많은 관객분들께 또 처음으로 소개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더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영화제를 통해서 더 동물들을 다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보내주시죠. 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반려견 리타와 함께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실천해주시는 유연석 배우님, 애니멀 프렌즈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네, 다음은 한보름 배우님의 미첩 소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한보름입니다. 네, 제 5회 서울 동물 영화제 애니멀 프렌즈의 첫 홍보대사로 선정돼서 너무너무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카 유기동물 돌봄 강사에 함께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너무 뜻깊었고, 또 제가 유기견 봉사할 때마다 사실 위로를 해주고 싶다, 도와주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항상 유기견 봉사를 시작했었는데, 하고 돌아올 때마다 항상 위로를 받았었거든요. 그때마다 정말 기분이 정말 이상한데 항상 그런 에너지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버려지는 유기견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많은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들께서 인식을 느꼈으면 좋겠고, 제가 서울동물영화제 홍보대사로서 또 애니멀 프렌즈로서 동물들한테 받은 위로와 에너지를 다시 동물들한테 되돌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한보름 배우님, 애니멀 프렌즈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께 박수 한번 더 보내드릴까요? 네, 그러면 소감들을 들어봤고, 그럼 이제 유촉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포토월을 이쪽으로 조금 이동을 할 예정인데요. 유촉장 진정기. 여기. 네네. 위촉식 증정과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할 건데요. 여기 나유연석 배우님. 네. 위촉장이 준비되어 있고, 집행위원장님께서 위촉장을 수여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위촉장. 네. 펼쳐주시면 낭독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멀 프렌즈 위촉장. 배우 유연석. 귀하를 제5회 서울동물영화제 홍보대사 애니멀 프렌즈로 위촉합니다. 우리 사회의 동물권 증진과 생명권 향상을 이끌어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심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의 연대에 힘입어 서울동물영화제는 앞으로 생명정의와 공존의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힘쓰겠습니다. 사단법인 동물권 행동 카라. 네, 전달해 주십시오. 네, 이어서 두 분은 앞쪽을 좀 봐주시면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정 좋으십니다. 네. 네, 오른쪽도 여섯 분 혼자 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네.
같은 차량이 보이신데요. 거의 마치셨을까요? 그럼 이현수 교수님께서 잠시 대기 공간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바랍니다. 다음은 한보름 홍보대사 유촉장 수협의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한보름 배우님의 애니멀 프렌즈 유촉식을 진행하겠습니다. 한보름 배우님 네, 나와주셨네요. 네. 집행위원장님께서 유촉장을 수여하시겠습니다. 네. 애니멀 프렌즈 유촉장 배우 한보름 내용은 같습니다. 네, 전달해 주십시오. 네, 꽃다발. 네, 이어서 네, 두 분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됐을까요? 아, 왼쪽도. 촬영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발표자 및 홍보대사 단체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네. 애니멀 프렌 아, 두 분 사진. 네. 네. 왼쪽부터 봐주시겠습니다. 왼쪽부터 봐주세요. 네. 건데요. 영화제 발표자분들과 애니멀 프렌즈 모두 함께 단체 사진을 촬영하겠습니다. 네, 전진경 조직위원장님, 황윤수 프로그래머님 모두 네트워크로 나와주셨네요. 네. 사진 촬영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조금 다른 포즈 한번 해볼까요? 파이팅 포즈 하면 어떨까요? 네. 네. 아, 사랑합니다 포즈. 네, 먼저 사랑합니다 포즈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진 촬영 거의 예, 마치실 걸로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잠시, 네.